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 미술을 담당한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어느새 5월이 되었어요. 참 따뜻하지요? 예, 5월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맞이하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미국에서는 Mother's Day, Father's Day를 separate해서 우리가 celebrate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버이, 이렇게 엄마와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5월 8일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예쁜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하는 예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날짜, 5월 8일 날짜를 꺼내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어버이날 카드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재료는 참 간단해요. 집에 있는 가위와 풀, 그 다음에 칼라를 칠할 수 있는 칼라 연필이나 크레용. 그리고 혹시 집에 이렇게 핑킹가위라고 있는데 무늬가 동글동글하게 오려지는 핑킹가위라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 꺼내셔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가위를 사용해도 돼요. 우리 재료를 꺼내서 여기 스테이플러로 꼭 눌러놨는데 조심해서 이거를 잘 뜯어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드에 붙일 잎사귀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 먼저 칠해 보겠습니다. 입에 보면 이렇게 집에 마거나 연필이 있으면 이 안에를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한번더 선을 그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꽃을 붙이기 위해서 꽃 겉에다 붙이는 꽃잎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긴 대로 요 네 개를 다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오리시면 요 부분은 우리가 요것으로 사용할 거고요. 요거, 요게. 그리고 요 꽃은 우리가 이 겉에 잎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을 붙일 때 이렇게 막과가 보이는 이 색깔은 우리가 오리기 위해서 이 라인을 따라 이 라인 바깥으로 오리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야 예쁘게 오려지니까. 근데 사용을 할 때는 우리 깨끗한 부분, 이 막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글루를 붙일 건데 이 정도 항상 이만큼을 생각해 가지고 이만큼 이 안에다가 글루를 칠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꽃을 좀 이렇게 세워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이 준 이 노란 종이 있죠? 요거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 노란 종이가 싫으면 자기가 집에서 그냥 초록색 종이로 오리셔도 돼요. 요렇게 선생님은 이거 포장지 종인데 그냥 이렇게 오려봤어요. 이렇게 오려서 붙여도 되고, 우리 선생님이 준 이 재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를 요렇게 꽃을 요렇게 세워도 되고, 요렇게 세워놓고요. 요번에는 꽃잎 두 장이 위로 올라가고, 두 장이 밑으로 내려오게. 왜냐면 이 종이를, 이 꽃잎 종이 요 밑에다 요렇게 붙여줄 거예요. 여기가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붙여줄 거예요. 요렇게.
자, 우리 두 번째 꽃을 만들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드리기 위해서 건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그리고 이 꽃잎을 이렇게 안에 거부터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모아서 올려주면 어때요?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카드에다 또 붙일 거기 때문에 꽃잎은 될 수 있는 한 위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이 그 드린 재료 중에 이런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 카드 종이가 있는데 이 카드 종이를 반으로 자를 거예요.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요거를 반으로 잘라서 카드로 사용할 거예요. 카드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한번 접은 선을 따라서 한번 잘 오려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 카드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꽃잎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붙여서 카드를 만들어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카드로 드려도 되고요. 그냥 집에 핀 같은 게 있으면 여기 핀을 붙여가지고 가슴에 달아 드려도 돼요. 근데 이 카드를 하기 전에 먼저 카드 내용을 여기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붙여 놓은 다음에 이 뒤에다 글씨를 쓰려면 꽃이 비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할머니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이런 식으로 쓰셔가지고 이 카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할머니에게 카드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해피 마더스 데이요. 할머니 축하해요. 하고 이렇게 카드를 붙여서 드릴 거예요.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것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해서 카드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빠에게 드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아빠에게 드릴 카드는 그냥 종이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한번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집에 이런 종이가 있으면 한 장 꺼내 가지고요. 이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반으로. 우리 엄마 카드를 만들 때 이거 반으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이걸 반으로 안 자르고요. 집에 이렇게 자들이 다 있죠. 자가 있으면 이 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절을 좀 할 건데 이 라인의 종이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매절을 좀 할 거예요. 자, 얼마큼 하냐면 이 종이 라인에 자를 딱 맞추시고요. 요 밑에서 자 one and a half
원에는 해프를 금을 요렇게 일단 이 밑줄 금을 다 크세요. 금을 긋고 원에는 해프. 원 앤 해프. 해프가 조금 안 되게. 3 by 4 by 1이죠? 여기 1, 2, 3, 4니까 4 by 1. 4 by 1으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도 4 by 1. 4 by 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위로 이만큼을 자를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종이가 두 겹입니다. 종이가 두 개, 요렇게 잡고, 가위로 여기를 요렇게 자릅니다. 여기, 원에는 해프 표시해 놓은 만큼만 잘라요. 요렇게. 또, 이쪽도 원에는 해프 표시해 놓은 만큼만 요렇게 자릅니다. 종이 두 장이 다 같이 잘라져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이 종이 하나를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레프트 쪽에 종이는 가만히 두고 오른쪽에 여기 우리 라인이 있죠? 우리 처음에 그어놨던 이 라인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는 자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종이를 오픈해서 요거를 맞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 해프 접어놓은 선 여기를 잘라서 버릴 거예요.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게 없어지고, 여기에는 요렇게 잘라진, 아까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잘랐잖아요. 두 겹으로. 요것만 남아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갖고 와서, 없는 부분이 위로 가고, 종이 있는 게 밑으로 가서, 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접을 거예요. 접는데 그냥 막 접는 게 아니라 요 코너, 요 종이 코너가 서로 코너가 같이 마주 볼수 있게 이렇게 둘이 요렇게 되게 아셨죠? 갖고 요거를 요렇게 내려서 둘이 이 끝은 끝까지 이렇게 누르시고 와이셔츠의 카라를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둘이. 요렇게 보여요? 요 코너와 코너가 요렇게 마주 보게.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드릴 카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죠? 엄마에게도 드리고, 할머니에게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아빠하고 할아버지한테 드릴 것도 한번 우리가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번 만들었는데 보도록 한번 해요. 보도록 해요. 자, 아빠에게 드릴 아빠에게 거, 드릴 거, 할아버지에게 드릴 할아버지에게 거. 드릴 거. 예, 만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5월에 즐거운 가정의 달. 부모님들께 정말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부모님들이 하라고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고 부지런해서 부모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